안녕하세요. 저는 트롬본을 하고 있는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악기는 이제 이렇게 생긴 트롬본이라는 악기인데요. 네, 이제 트롬본은 보다시피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관악기 일종이고요. 트롬본의 음역대는 트럼펫 호른보다는 낮고 튜버보다는 높은 중저음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는 금관악기입니다. 네, 이제 트롬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트롬본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마우스피스와 슬라이드, 그리고 바디까지 해서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악기입니다. 트롬본은 다른 금관 악기들과 다르게 이제 슬라이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반음계 스케일을 전부 다 구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펫, 호른, 튜바와 다르게 C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이제 트롬본의 연주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트롬본은 다른 악기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입술의 떨림을 이용해서 마우스피스에서 소리가 나면 이제 그 떨림과 바람이 함께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과하고 이렇게 바디, 벨까지 이어지면서 벨에서 울림이 나면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트롬본은 아까 말했다시피 C조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연주하게 되면 트롬본의 구조와 연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트롬본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 따른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롬본의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